가정에는 꼭 보면 아들, 딸은 아버지, 엄마를 좀 많이 닮죠. 보면은 이 자식은 우리 집에 뭐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다 하면 어느 집에 뭐 고물 장소 닮았겠습니까? 뭐 길가 뭐 어디 뭐 공놀이 장소 아줌마 닮았겠습니까? 뭐든지 닮습니다. 성격, 그 말투. 그런데 제 친구 동기야 목사 중에서 여별나게 잘 씹는 사람, 씹는 사람. 꼭 뭔가 지나가면 되는데 손 들고 물어보는 사람. 꼭 따져야 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만큼 뭐 안다, 잘 따진다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그런 성격 가지 말아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딱 손 들고 막 흔들어 잡고. 그 아들이 또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아들이, 목사가 대전에서 심을 하는데 부목사예요. 다른 목사가 급하게 약속을 해가지고 심방을 가는데 부목사가 차를 몰았습니다. 몰 가는데 약속 급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일방통행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역중이죠. 그래 이리 가면 시간이 맞고 저리 돌면은 늦은 거야. 그래서 차를 몰고 있는 부목사에게 이리 가자 이러니까 이거 일방통행입니다. 알고 있어. 가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가자. 저는 법을 어기는 목사님 말씀을 순종 못합니다. 목사님 직접 몰고 가이소 하고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가 지금 바쁘긴 한데 내려버린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담임 목사가 차를 몰고 약속 장소 가서 예배 드리고 일을 본 거예요. 교회로 돌아온 담임 목사는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법을 잘 지켰다고 상금을 줄까요?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했다고 날릴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법이 먼저다, 약속이 먼저다 이렇게 헷갈리지요. 그 결론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부목사는 들어오자마자 해고됐습니다. 나가라 이래. 그러면 그 부목사가 다른 데 가려고 하면 담임 목사에게 연락이 오고 추천해 줘야 되는데 참 잘한다, 대단하다, 추천해 줄까? 안 해줍니다. 약속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무조건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적인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앞에 누가 와야 지키지.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받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서로의 길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시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면 안 되는데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자격이 뭐냐 묻지 않습니다. 신분이 뭐냐 묻지 않습니다. 얼마 믿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나는 인기 있나 없나, 실력 있나 없나, 돈 있나 없나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없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무조건 약속, 낭비없이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행위와는 관계없어요.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미래에 내가 어떤 죄를 지을 것인지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쉽다. 그래서 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 준다는데 그게 말로 되는 쉬운 게 아니에요. 27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는데 이 세례가 신앙인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베어가지고 말하고 당회 앞에서 문답해가지고 받는 세례, 그 세례를 받는 것으로가 자격이 아니에요. 물론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만큼 준비돼가지고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전에 회개할 수 있고 교회 주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살다가 받을 또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합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육신 살아있지만 아직은 죽어서 부활한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이 내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에 흐물이고 난 다음에 분명히 부활의 아침 그 아침 올 것이다. 믿음이 있는 것이 삶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입혀지는 것이.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몸부림치지만은 다른 종교에 잘못했으면 회개하라 고백하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교리들 많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없으니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이 부활의 종교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에 내게 예수님의 부활의 아름다운 옷을 내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 나를 김성동으로 보지 않고 내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녹진 옷을 보고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녹져 있고 잘못된 길을 걷고 사람 보기 인격도 성품도 정말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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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죄가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죽고 피 흘리신 보혈의 피 흘리신 옷을 입는 걸 보고 신분이 아들이다 내가 약속한 복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나는 중생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일부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내정 있다고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고백이 쉽지 않은데 진심으로 내 마음을 끌어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확신이 가졌다면 과거의 행위나 미래의 지을 죄나 현재에 짓고 있는 모든 행위와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허락하시어 주신 약속은 분명하고 확신함을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허락해 주신 약속은 분명한 확신함.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느 누구라도 폐할 수 없는 영원한 불변 하나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고 무조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 사도여, 그러면 믿음으로 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무조건 복을 준다며? 순종 안 해도 되겠네. 십일조 안 해도 되고 교회 잘 안 나와도 되겠네. 뭐 죄를 지고 살아도 관계 없잖아. 무조건 준다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요,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하나님 왜 율법 줬는가? 도덕질 하지 마라 하는 말은 도둑질 하면 하나님 형벌을 내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그래 율법을 주셨는데 사도바울 당신 말대로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받는다면 이거 이단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 여기서 사도바울은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율법에 대해 살펴보면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셨는가? 약속이 율법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라는 두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더 위대한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전하실 때에도 모세를 중보로 세워 그 손을 통해서 주었어요. 약속은 직접 전달하지만 율법은 언제나 천사들이나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세워서 전달한 것으로 봐서 약속이
율법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역사성으로 보면 약속이 먼저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비친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약속이 율법보다 430년이나 먼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430년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그러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을 이삭에게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직접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다시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또 약속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그 아들 야곱까지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430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반복시켰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에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네 민족을 크게 하겠다는 약속한 그 약속 시점부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 정확하게 430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야곱을 통하여 약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므로 430년 후에 중보자를 통해서 율법 받은 이 율법이 앞에 한 약속을 무효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그러면 430년 뒤에 율법을 주었는가? 이유가 뭔가? 여기에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범법함으로 더하여가 더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하여라는 말은 전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없었는데 나중에 보태했다는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율법을 보태했다는 것이요, 율법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 무조건 복 주기 약속 안 했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아무나 살아도 괜찮지. 복 주려고 했으니까 나도 뭐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노력해서 선을 쌓으면 되는 것이지 양심적으로 법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네가 나보다 더 잘 사나? 내가 복을 뺏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면 되는 것이지 별일을 말구나. 내가 복 받아가 내가 받아 살아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향하여 피비린내는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복을 주겠다는 약속 하나 가지고 사람 살아가는 것이 엉망이라니 엉망정.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무조건 복을 주고 약속한 약속이 잘못되면은 이거 무효화가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못하여 율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가지가지로 법을 씌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난 사람 안 죽였어? 예수님은 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마음으로 죄를 품으면 이미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율법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면을 본다면 나는 율법을 한 가지도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땅을 주고 복을 주고 자손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다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 또 아들 야곱이 약속했는데 약속해놓고 나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미 따놨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따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이래서 율법을 보낸 겁니다. 율법을 보냈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받으러 갈 수 있는데 아무도 율법을 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율법을 갖다 놨는데 한 명도 율법을 행할 사람이 없이 수천 내려온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싶은데 율법을 행할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율법을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 율법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을 행한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흘리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은 피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 묻은 그리스도 옷을 내가 입으면 그 예수 이름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중생의 세례를 받고 예수가 입었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으면 인간 김성동을 보지 않고 입었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러 역사하십니다. 모두는 이제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다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고백하며 그러나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하여 비참하게 율법을 행하시고 죽으셨으니 그 죽음이 내가 행해야 될 율법을 대신 행하기 위하여 죽으신 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무조건적인 약속 앞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의 옷은 입은 옷을 통하여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손을 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와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